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이게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투자하셨군요. 예. 24,450원에 네. 20%. 20%세요? 네. 꽤 되셨겠어요. 투자하신 아니, 기간이요. 말도 못해요. 네. 지금 목소리에서도 약간 지치신 기색이 느껴지네요, 송자님. 느꼈어요. 네. 지금 17,300원 나와가지고 손실이 많이 크시잖아요. 어떤 고민하고 계셨어요? 아, 어떤 고민이에요. 이제 본전이라도 어떻게 해보면 좋겠는데, 네, 안 되면. 예. 본전 하늘에 회복이, 예. 본전까지 기다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네. 저는 또 궁금한 게 본전에 나로 팔고 싶다고 하신다면은 시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여유 있게 보실 수 있는 상황은 되시는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네. 손실은 절대 보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조금 크신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왕 좀 기다린 거더 믿고 봐도 될지 조금 냉정하게 아마 판단해 주실 것 같긴 한데, 저희 최병 전문가님의 코멘트 조금 더 참고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들어주세요. 네네. 네, 바닷권의 주목이죠. LG 디스플레이가 16,200원대가 신저가이기 때문에 그냥 거의 그 자리입니다. 오늘도 17,000원 초반대이기 때문에 이렇다하게 반등에 대한 지금 시도가 없는 구간이고요. 저희 시청자님의 답답함을 뭔가 채워줄 만큼의 속도가 날지, 그리고 속도가 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손실을 안볼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좀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서 객관적으로 조금 냉정하게 판단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점검하세요? 제가 이제 늘 그렇게 말해서 금방 이제 5G 근처로 가지 말라고 그랬었죠. 그다음에 이 종목은 수년 동안 제가 관측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 종목이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단기 매매를 잠깐 치고 한뭐10% 20% 먹고 나와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차트에 정말 기재가 돼야 되고, 그러지 않고는 오히려 이런 쪽 말고 성장을 못하는 그런 거 말고 꾸준히 미래가 보장된 회사, 즉 실적이 계속 증가되고 산업적 증가, 거기는 가서 물리면 본전도 당연히 회복하고요. 밑에는 더 사든 안 사든 상관없이, 비중을 100% 사든 상관없이 수익이 납니다, 기다리면. 근데 이렇게 디스플레이는 LG 디스플레이, 말 그대로 LG 디스플레이는 패널이잖아요. 우리가 보는 TV 같은 화면, 컴퓨터, 모니터, 핸드폰, 앞에 보는 모니터 패널. 자, 그러면 핸드폰이 LCD 핸드폰, 아니, 핸드폰이 거기 되고, 그 다음에 TV도 LCD TV, LED TV, 지금 OLED, LED TV 이런 거. 난 나온 지한 10년도 넘었어요. LG 디스플레이 시대는 2000년도 중반에 다 끝났습니다. 그 시대는. 그렇게 시대에 맞지 않는 주식을 사니까 물리면 내 본전만 할까 이렇게 하니까 제일 답답한 투자자분들이 이런 초보자들이에요. 그래서 잠깐 먹으려고 가격을 보시면 안 되고, 결국은 그 기업을 알아야 되는 거죠. 비즈니스 사업 모델, 즉뭘 먹고 사는지. 그래서 HTS를 보면 스냅샷 같은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TFT, LCD, OLED, 디스플레이. 전부 다 이런 거 하는 회사구나. 에어로볼용 OLED 패널, 그죠? 이러니까, 패널이구나. 그럼 TV, 우리 집집마다 다 LCD TV 있는데, 그럼 LCD 패널로 돈을 못 버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뭐 대형 TV 77인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건좀 비싸요. 그런데 그게 700만 하다가 이제 400만, 300만 내려가고 있어요. 그거 중국 업체가 워낙 또그 대형도 잘 만들고 있어서 중국 경쟁해야 되고, 그럼 앞으로 더 경쟁이 더 세고 먹고 살기 쉽지 않다는 거지, 이걸로. 그래도 LG도 세계 1등이기 때문에 그나마 최근에 실적이 많이 개선돼서 2021년도. 이때는 왜 개선됐나? 2조 2천억 영업이익 나. 계속 적자보다 영업이익 나온 것은 온라인 시대니까 집콕하니까 TV도 사야 되고 모니터도 사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 그래서 세계적으로 좋은 거예요. 올해는 작년 대비 58%나 실적이 적자, 그러니까 줄어드는 거죠. 주가는 당연히 빠지는 거고요. 내년에 좋아진다는 보장 없습니다. 77, 이제 100인치도 중국도 잘 만드는데 가격 싸지겠죠. 그래서 이것만 알면 이쪽 주식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도
과거에 이제 여기 한 번만 2만 원대에서 경기가 상승하고 좋아져 잠깐이지 나머지는 끝없이 빠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로나 전에도 빠졌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부터 올라가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더 나빠진다. 경쟁이 심해져서. 그죠? 가격 경쟁이, 가격들. 그래서 지금은 반등하더라도 크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살 때를 조심해서 하셔야 된다. 초보자는 안 하는 게 좋은데. 자, 그러면 여기서 반등을 해주면 얼마까지 할까? 기술적인 얘기예요. 그럼 22,000원가? 지금이죠. 그럼 22,000원가 여기 사이에 19,500원가 22,000원. 그럼 여기 가면 한 24,000대 사셨기 때문에 10% 내외의 손실이죠. 그러면 나의 본전을 생각하지 말고 한12% 마이너스나 본전해서 거기까지 와서 못 가면 다 청산하든지 매도하든지 해서 손절 처리하고요. 10% 15%는 손절 처리해도 다른 걸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워낙 손실이 크니까 반등 시에 꼭 매도하시고요. 그 가격은 19,500원 일단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비중 축소를 하시고 추가적인 하락도 우려되지만 일단은 1분기, 뭐 2분기까지도 실적은 괜찮을 거 보이기 때문에 반등할 때꼭 팔고 나오시고요. 손절가도 필요합니다. 손절가는 최근에 저점 16,000원 붕괴하면 팔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무작정 또 기다리면은 세월에 대한 많은 또 이제 한탄이나 아쉬움이 남으실 거를 감안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2만 원 남짓한 가격대에서 매도가 책정이 나왔거든요, 총장님. 네, 네. 좀 가슴 아프시겠지만 다른 종목으로 충분히 그 정도 이제 마이너스면은 또 많이 할수 있는 가격대라고 하니까 또 힘내시면서 더 좋은 종목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적정가에서 매도 의견 나왔다는 점 전달해드립니다. 그리고요, 네. 저기 미래 보장된 종목, 네. 금방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손절하고 네. 어떤 주식으로 하나 들어가면 아, 좋겠습니까? 핵심 질문을 딱 해주셨는데, 미래가 보장되는 종목이 궁금하신 거잖아요. 저희가 또 네. 시간 관계상 그거를 아마 답변을 못 드릴 것 같고, 그동안 최병우 전문가님 방송 쭉 한번 돌려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바로 그 종목 캐치 가능하실 것 같거든요, 시청자님. 네. 네,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 네, 그 종목 어떤 종목인지 잘 캐치하셔가지고, 또 여기서 못다한 수익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네, 에즈디스플레이 봐드렸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넘겨드렸으면 혹여나 말씀해 주셨을까 모르겠는데, 아마 쉽게, 네, 어떤 종목인지, 네, 조만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시청자님 조금 공부도 하시면서, 최병원 전문가님 핵심 종목도 알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